예, 아침에 제가 잠시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전쟁과 그리고 왕좌의 게임을 두고 이 게임 두 개의 시나리오 같다라고 했었잖아요. 시나리오가 같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두 개의 시나리오가 우연히 같은지가 아니라 왜 같은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시나리오가 같을까? 왕좌의 게임이 우크라이나 전쟁보다도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 드라마가. 그죠? 그런데 왜 이게 앞날을 마치 예측한 것처럼 똑같은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되느냐.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치 왕좌의 게임 시즌 뭐 5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전개되는가 하는데 그 이게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필연적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두 시나리오 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시나리오 작가의 어떤 정신세계.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쨌거나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영국 사람일 수도 있고, 어느 나라 사람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 사람들 개개인의 생각은 그가 처한, 그가 속한 사회나 문화나 역사와나 전통이나 종교의 영향, 그것이 투영될 수밖에 없어요. 작가가 살고 있는 사회 또는 국가죠. 국가의 전반적 의식 혹은 집단 의식이라고 할까요? 또는 집단 의식이 그 개인에게 투영될 수밖에 없고 투영된 결과가 시나리오로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야기한 미국과 유럽 대중의 일반적 의식 수준이 그 수준이 바로 수준이라고 말하기 그렇습니다만은 미국 뭐 이른바 백인이죠. 서구죠. 서구로 할게요. 웨스트라고 얘기를 할게요. 웨스트의 대중의 일반적인 의식이 왕좌의 게임이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한 작가의 의식에 투영된 그 집단 의식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필연적 이유, 여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자, 이 비슷한 얘기들을 주고받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니까 여기 구글 토크입니다. 구글 토크라고 구글에서 뭐 사회 각계의 저명 인사를 모여서 이런 다양한 주제를 두고 토론을 하고 여기는 이제 구글 직원들이죠. 직원들이 앉아서 얘기를 듣고 또 질문 답변하는데 이거는 한 3년 전에 녹화된 거예요. 녹화된 것이고 주제는 지오폴리틱스예요. 지오폴리틱스가 바로 우리가 지난 몇달 동안 팀 주피터가 주로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이 뭔지, 러시아, 뭐 유럽 각국이 이번 전쟁으로 해서 누가 어떤 이익을 볼 것인지, 누가 어떤 손해를 볼 것인지 등등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런 얘기를 쭉 봤는데, 그럼 이걸 갑자기 그 얘기를 왜 꺼내느냐 하니까 우리나라 한국의 엘리트들, 입법이나 사법이나 행정이나 뭐 기업이나 뭐 대학이나 혹은 언론이나 등등등 한국의 엘리트들이 한 5만 명 정도는 되겠죠. 5만 명 있겠는데 이 사람들도 지금 우리가 방금 봤던 요런 구글 직원들 같이 어떤 저명 인사라든가 학계나 어떤 사람들을 모시고 초청 강연을 하고 그리고 서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그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 제주도에 연수를 많이 와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무슨 뭐 국세청 직원 연수, 국세청 과장급 연수 해가지고 뭐 초청 강연 누가 교수 누가 강연을 하고 그리고 뭐 질문 답변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사주는 게 있는데 저도 뭐 우연찮게 이런 자리에 몇 차례를 또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석을 한 적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진행되는 이 사람들 우리나라 국세청 과장급들의 어떤 전반적인 질문 수준이 여기서 구글 직원들 이 사람들이 다 개발자는 아닐 거예요. 개발자도 있겠지만은 뭐 여타 뭐 마케팅이나 인사나 등등 다른 여타 분야의 직원들도 있겠죠. 이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들과 수준이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는 겁니다. 너무. 제가 항상 여러 차례 얘기했던 것이 한국의 엘리트들 이 사람들의 어떤 수준이 너무 낮다는 거죠 한마디로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수준이 너무 낮은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는 겁니다. 방법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재교육을 하는 겁니다. 구글에 연수를 보내는 거예요. 연수 보내서 2년간 코딩도 배우고 그다음에 국제 정세도 뭐좀뭐 공부를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 제주도 도청으로 와서 무슨
과장이나 계장으로 또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죠. 우리나라 국회 보좌관, 사법부의 판사들 몽땅 다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이런 데 가서 보내가지고 한 2년간 정말 다양한 안목을 넓히고 올 수 있으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굉장히 올라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일단 영어가 안 되잖아요. 불가능하죠. 영어가 안 되는데 뭐 어떻게 가능하겠어. 두 번째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코딩하자는 겁니다. 뭘 코딩하냐니까 기존의 엘리트를 코딩하자는 겁니다. 이게 훨씬 더 쉽다는 거죠.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기존 한국의 엘리트들의 수준을 한 번에 높일 수 있는 방법, 제주도청의 서비스 수준을 한 번에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도청에 있는 간부 직원들을 2년, 3년간 재교육하는 것보다 제주도청을 코딩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합리적이고 편리하고 돈도 적게 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팀 주피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이번에 이게 이제 지오폴리틱스에 대해서 구글 연수인데, 이거는 3년쯤 전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지오폴리틱과는 조금 좀 시차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오늘의 지오폴리틱, 어차피 지오폴리틱이라는 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당장의 지오폴리틱에 대해서 가장 좋은 강연이나 세미나가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100% 한 가지 100% 추천할 만한 게 있어요. 추천 누구냐니까 제가 제 절친 있죠. 절친 부팀 그 팀인데 지금까지 제가 본 지오폴리틱스에 대한 강연 중에서 아마 백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백미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한번 구글에 들어가서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다이 푸틴 인터뷰. 그래서 발다이라고 이게 러시아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언론인들 무슨 러시아에서 주관하는 언론인 모임 세미나쯤 될 거예요. 중요하진 않습니다. 유튜브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여기 돼요. 푸틴 어드레스 했다. 발다이 인터내셔널 디스커션 뜨고 누가 마이클 로시 라고 돼 있어요. 마이클 로시 이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지금 번역을 해서 올리고 있는데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총 4시간 분량입니다. 4시간 Music? 정말 대단하죠. 4시간 동안에 어떤 43분 연설이 있고 그리고 질문 답변을 3시간 50분인가 할 거예요. 아마 3시간 50분인데 요걸 잘라서 몇 개로 잘라서 영어 자막을 넣어서 지금 올리고 있어요. 총합하면 4시간 반쯤 되겠군요. 4시간 반 전체 4시간 반. 그런 거 보면은 푸틴의 체력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이 70에 4시간 30분 동안 질문 답변하고 강연한다는 것이 대단한 사람이죠. 하여튼 들어와서 보시면은 이 사람입니다. 마이클 로시라는 사람이에요. 마이클 로시. 이 양반의 비디오에 들어와서 보죠.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슨 아마 국제정치 쪽 분야에 아마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데 지금 잘라서 이렇게 보시면 언젠가요? 7일 전 지금 관점입니다. 지금 7일 전 관점으로 해서 43분짜리 연설. 이것도 영어 자막을 이 양반이 다 넣었어요. 이 양반이 러시아어를 아주 잘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3시간 30분짜리 질문 답변을 이렇게 20분, 40분, 그리고 1시간. 아직 좀 더 남았을 겁니다. 그래서 13시간 전이네요. 오늘 올린 내용인데. 그리고 또 아마 또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리고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로 본 게 아니라 저는 다른 걸로 봤어요. 그냥 3시간 30분을 지난주 금요일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밤새도록 봤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지금의 어떤 지오폴리틱 현재의 국제정세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가장 명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푸틴이에요. 가장 명확하게. 가장 간결하고 가장 짧고 깔끔하게 요약을 하고 있는 사람이 푸틴 같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이유, 우크라이나 전쟁과 왕자의 게임 이 두 개의 시나리오가 같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 이유, 그 이유를 궁금하시면
궁금하신 분들. 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이 상황이 수년 전에 나온 왕좌의 게임 시나리오가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게 돌아가지? 이게 좀 궁금하다. 이게 우연이든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보시면 됩니다. 푸틴의 4시간짜리 연설. 천천히 보시면 아하. 이 두 개의 왕좌의 게임이라고 하는 시나리오와 현실의 우크라이나 전쟁의 시나리오가 같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팀 주피터 하고 있는 일 다시 얘기를 합니다. 엘리트를 코딩하는 거예요. 그 도구가 엘릭스라고 하는 랭귀지고 러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열심히 강좌 녹화하고 있는데 다음 주 이미 거의 절반쯤 올린 것 같아요. 다음 주에 해서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아마 책 한 10권 정도 총 두 개 합쳐서 10권에서 15권 정도 연속해서 다 업로드할 겁니다. 그 중에서 유튜브에 다 공개하진 않을 거고 일부는 유튜브에 올리고 일부는 우리 팀 주피터 멤버들만 서로 공유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어쨌거나 내년 올해 말이나 늦더라도 내년 초까지는 다 강제로 올릴 거예요.